몽키 쿼터 속으로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주제는 드랍. 레트플레이에서 드랍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서브를 넣고 우리 데디 몽키님이 리턴을 했어요. 상대방의 전이 데디 몽키가 포칭을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살짝 읽고 다운드라인을 쳤죠. 저의 모션을 보시면 포칭을 나가다가 다운드라인이 들어온 상태에 역동작이 생긴 경우죠. 역동작이 생긴 이 발리를 참 멋지게 했어요, 데드몽키. 그죠? 데드몽키님이 이 공이 짧아질 줄 알고 들어가는 찰나에, 들어가려고 짧은 공을 준비하는 찰나에 이제 발리가 좀 길게 오니까 뒷걸음질을 하면서 약간 밀렸어요. 그죠? 체중이 뒤로 빠져버렸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데드몽키는 또 다시 한번 포칭을 시도하죠. 그리고 나서 짧게. 데드몽키님이 공을 치실 때 이 체중이 뒤로 밀린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죠. 핵심. 자, 드랍을 상대방이 벌써 뛰어가는 앞으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드랍을 놓으면 거의 다 잡아요. 거의 다 뛰어가서 잡죠. 왜? 출발을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체중이 뒤로 빠지면 이 체중 뒤로 빠진 체중을 다시 앞으로 밸런스를 잡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둔해지는 거죠. 상대방의 체중 이동을 다 보시면서 드랍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저 상황에서 물론 나이스 발리를 하긴 했지만 저게 처음부터 제가 저기를 노린 건 아니죠. 저는 포칭을 노렸고 거기서 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발리를 탁 길게 잘 들어간 거죠. 발리를 내가 항상 목표를 저기다 두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린 저런 상황에서도 발리를 내가 길게 잘 들어갔다면 그 후에 빨리 그 다음에 내가 넥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큰 핵심이죠. 자, 오늘의 쿼터 속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